안녕, 송송입니다. 오늘은 예쁜 별 모양 같은 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하고 원하는 색상을 바닥을 향하게 두고 네모로 반을 접어주세요. 지금 사각 주머니 접기 할 거예요. 자, 그리고 한번더 네모로 반을 접었다가 펼쳐줍니다. 그리고 이 선이 여기 중심선에 오게 삼각형으로 접고 뒤집어서 이 선이 여기 중심선에 오게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여기 안에를 이렇게 벌려서 이 삼각형인 것을 사각형으로 접어주면 돼요.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만나게 이렇게 접어주면 사각 주머니 접기가 만들어졌어요. 자, 이렇게 붙어있는 쪽을 위쪽을 향하게 두고 이 모서리가 여기 중심에 오게 삼각형으로 접었다가 펼쳐줍니다. 나머지 세 곳도 이렇게 똑같이 접었다가 펼쳐주세요. 자,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었다가 펼쳐주고. 접었다가 펼쳐주고. 자, 이렇게 접고 이 모서리가 여기 중심에 오게 삼각형으로 접었다가 펼쳐줍니다. 뒤집어서도 반대 방향으로 한번 더 똑같이 이렇게 접었다가 펼쳐줄게요. 모두 펼쳐줍니다. 펼쳐보면 여기 중심에 이 사각형 있죠? 이선 따라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이렇게 접고, 그리고 여기를 안으로 이렇게 이 사각형을 안으로 넣으면서 그대로 사각 주머니 접기, 아까 접었던 대로 그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접고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여기 중심에 오게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펼쳐서 아까 요 방금 접었던 선 따라서 이 삼각형을 안으로 넣어주세요. 여기도 삼각형 선 따라서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고. 자, 뒤집어서도 똑같이 해주세요. 삼각형으로 접고 펼쳐서 방향을 이렇게 돌려주고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. 자, 여기도 마찬가지. 나머지 세 곳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
접고 이 삼각형을 이렇게 아래로 접는데 여기 여기 중심 있는 선까지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여기 나머지 두 곳도 이렇게. 이렇게 접었어요. 접고 이제 이렇게 바닥에 놓고 이렇게 펼쳐줍니다. 이렇게 펼쳐서 여기 네 곳을 잡고 이렇게 바닥에 놓고 이렇게 해주세요. 하고 여기를 이렇게 벌려주면 돼요. 여기도 마찬가지. 이렇게 접고 중심에는 예쁜 비즈 같은 걸 이렇게 붙여서 꾸며주면 예쁜 모양이 되겠죠? 별 모양 같은 예쁜 모양을 만들어 봤어요. 여러분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서 꾸밀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만들어 보세요.